뽀로로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다이노 뽀로로 1편 아주 작은 공룡 미크로 라프토르 빛나는 깃털을 가진 나는요 아주 작은 공룡 미크로 라프토르 다다다다다다 나무 위로 올라 다리에 깃털을 펴줘 땅을 향해 힘껏 몸을 던져 내 다리에 깃털을 펼치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서 멋지게 숲속을 날 수 있어 와! 깃털은 있지만 인형은 아니지 나는요 미크로 라프토르 뽀로로와 크롱이 책 속 공룡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뽀로로는 아직도 가끔 공룡 친구들 꿈을 꾼답니다 불합시오 불합시오 그만 간지러워 아이 참 간지럽다니까 꿈이구나 크롱, 왜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 크롱 침대 가서 자. 크롱이 아니잖아? 넌 누구야? 크롱? 공룡이 공룡 책 속에서 나온 거야? 커렁 커렁 울지 마! 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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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지? 엄마를 찾는 건가? 울지 마! 우리가 엄마 찾아줄게 다시 책 속 공룡 세계로 가서 이 아기 공룡의 엄마를 찾아주자 크롱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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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완전 방귀쟁이구나 자, 어서 출발하자 크롱 크롱? 뭐해 크롱? 크롱 크롱 아, 맞아 거긴 먹을 게 별로 없었지? 내 것까지 많이 챙겨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자, 그럼 진짜 간다. 아기 공룡아, 준비됐지? 뀨! 출발! 그냥! 그냥! 푹신한 데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냥, 그냥. 내 둥지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그새 내 포근한 둥지를 노리다니 미안! 네 둥지를 뺏으려던 건 아니야 커렁! 커렁 커렁 그래? 아니면 됐어 근데 니들은 누구야? 신기하게 생긴 공룡이네 뭐야 이 꼬맹이는 얘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속상해서 그래 혹시 얘처럼 생긴 공룡 본 적 있어? 뀨뀨 아까부터 방귀만 뽕뽕 뛰어대는 이 뽕뽕이 말이야 뽕뽕이? 귀엽다 좋아 이제부터 널 뽕뽕이라고 부를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미크로랍토르는 갑자기 무언가 발견한 듯 서둘러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다다다다 빠르게도 올라가네요. 우와, 벌써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왜 저러지? 혹시 뽕뽕이랑 닮은 공룡 발견한 거 아니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은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나무 꼭대기에 미크로랍토르를 올려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미크로랍토르가 온몸을 활짝 펼치고 힘차게 공중으로 점프를 했어요. 우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며 멋지게 날아다니던 미크로랍토르는 한 나무 기둥에 붙어있던 도마뱀을 덮쳐 멋지게 사냥에 성공했어요. 잡았다! 에이, 사냥감을 찾은 거였어. 근데 먹잇감을 찾았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서 잡으면 되지. 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얘들이 내가 날개가 있다고 새인 줄 아나 보네. 난 그냥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는 없다고. 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다람쥐 같은 거지? 책에서 봤는데 하늘다람쥐도 몸을 활짝 펼쳐서 바람을 타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닌대. 그럼 하늘? 뭐? 아무튼 그 녀석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네. 내가 높은 곳에서 천천히 바람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건 이 앞다리, 뒷다리에 빽빽하게 나 있는 깃털 덕분이지. 미크로랍토르는 자랑스레 검고 윤기 나는 깃털을 펼쳐 보였어요. 빛나는 깃털을 가진 나는요 아주 작은 공룡 미크로랍토르. 다다다다다다 나무 위로 올라 다리에 깃털을 펴주. 땅을 향해 힘껏 몸을 던져. 멋지게 숲속을 날 수 있어. 와! 깃털은 있지만 인형은 아니지. 나는요 미크로랍토르. 멋지다 미크로랍토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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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아까 우리가 물어본 거 대답 안 해줬잖아. 어? 크랑 크랑 크랑. 여기 뽕뽕이 닮은 공룡 혹시 못 봤어? 아, 그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어떤 공룡이 알을 잃어버렸다고 막 찾으러 다니던데? 정말? 그게 누군데? 어딨는데? 크렁크렁? 이쪽으로 쭉 가면 숲이 끝나는 곳에 간이 있는데 그 주변이었던 것 같아. 우와, 고마워! 어서 가자, 크롱! 뽕뽕이도! 뀨, 뀨! 뀨, 뀨! 잘 가! 뽕뽕이 엄마 아빠 꼭 찾길 바래! 안녕! 안녕! 미크로랍토르와 작별 인사를 나눈 뽀로로와 크롱 뽕뽕이는 숲이 끝나는 곳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쿵! 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우리 아가들 언제 나와 있었니? 이렇게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얼른 둥지로 가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공룡. 과연 이 공룡이 뽕뽕이의 엄마일까요? 다이노 뽀로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